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른바 VIP 경로설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국방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라는 의혹도 좀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대해 격노했는지 물었는데 윤 대통령은 무리한 수색을 질타했다며 질문과 상관없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핵심인 VIP 경로설에 대해선 사실상 답하지 않은 채 엉뚱한 말로 책임을 비켜간 겁니다. 왜 이렇게 그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그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 이렇게 좀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특검법은 특별검사를 임명해 최상병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 국방부 등의 은폐 무마 의혹을 수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나아가 대통령 자신까지 겨눌 수 있는 특검을 대통령이 스스로 막아세운 셈입니다. 정책적인 이유나 공익을 목적으로 한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익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거부권 행사라고 봐야 할 겁니다. 탄핵 청구가 인용될 정도의 중대한 위법 행위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10번째. 집권 2년 열흘 정도 지났는데 임기를 다 채운 다른 대통령들을 제치고 역대 두 번째로 많습니다. 또 윤 대통령을 유일하게 앞선 이승만 전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 다수는 재의결되거나 수정 의결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형과 아들 본인이 수사받을 때 방해하지 않았고 특검도 받아들였습니다.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국가를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실과 법무부는 국회 다수당의 입법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정당한 거부권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예고했던 대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2년 열 하루 동안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이번이 10번째입니다.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번 특검 법안은 이처럼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지금까지 꾸려졌던 13번 특검 모두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점도 이유로 꼽았습니다. 언론 브리핑을 공식화해 피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과도한 인력 투입으로 표적 과잉 수사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헌법 수호자라며 제2 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이 추천한 후보 2명 중에서만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지명하도록 한 조항은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라고도 지적했는데 수사 대상인 대통령실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게 맞는지 묻자 대통령실 외압 의혹은 수사 당국에서 규명해야 할 부분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정부는 특검 불가 이유를 주체만 바꿔 여러 차례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을 시작으로 특검법 반대를 건의한 법무부에 이어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전방위 여론전을 펼친 셈입니다.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기관, 대상, 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동훈 신임 공수처장도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면 먼저 특검을 제안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거부권을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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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7개 정당의 국회의원과 22대 당선인들까지 수백 명이 국회 본청 계단을 가득 메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날선 발언들을 차례로 쏟아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 맞습니까? 네! 김건희 여사 특별법에 이어 가족과 자신에게 이른바 셀프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이것이 독재이자 위헌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자신과 참모들이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반대하면 안 됩니다. 국회를 찾아온 해병대 예비역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정말로 보수의 가치를 지킬 거라면 재의결대에 소신 투표를 해달라고 압박했습니다. 윤석열이 윤석열 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할 말도 규탄할 것도 없습니다. 야권은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 논리도 반박했습니다. 대한변협이 최초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도 대통령실이 마치 야당이 특검을 사실상 결정하는 것처럼 왜곡했다는 겁니다. 또 역대 모든 특검이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일 때 도입됐다고도 반박했습니다. 야권은 이번 주말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거부권 반발 여론을 고조시킨 뒤 다음 주 21대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을 재의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게 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만약 22대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이 다시 발의되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신서아입니다.